22강의 엑서사이즈 2번이야. 22강의 엑서사이즈 2번. 이제 이거 우리 순서 배열할 건데,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주어야. 스트레스 반응인데, 동사는 여기 있어. 아.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성인 동물이나 다 큰 동물들, 이런 걸 성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이 성인 동물들의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건 영향을 심오하게 준대 받는데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프레터널 스트레스하고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이어질 그대 순서잖아.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서 소재 나온 거 맞니? 안 맞니? 소재 나온 거 맞지? 그럼 내가 이거를 소재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네. 소재를 잡을 때 뭐 먼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할게. 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영향을 받았다 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프레터널 그대로 얘가 들어가야지. 그치? 얘가 여기에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상태니까 내가 다시 운동을 돌리는 거야. 됐어? 그러면 프레터널 스트레스가 무슨 뜻이래? 밑에 프레터널 프레너토리 있는 거지. 프레너토 태어나기 전이잖아. 태어나기 전의 스트레스와 마터널 케어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주는 데 있어서의 변화 차이겠지. 이거에 의해서 성체 스트레스 반응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 이해됐어? 안 됐어? 내가 지금 어른이잖아. 그럼 내가 내고 있는 스트레스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하는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하는 이 반응들은 실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스트레스. 엄마가 겪었던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스트레스. 그리고 엄마가 나를 돌봐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그 변화들.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진다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스트레스를 어떤 이 다루는 방법은 결국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다 영향을 받았던 얘기야. 엄마한테서.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이 문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순서 배열을 할 거야. 근데 이 A가 1바가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얘 때문에 안 되겠지. 왜냐면 search result 때문에 그러한 결과라는 말이 어디 나왔는데. 그것도 심지어 결과들인데.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1바가 안 돼. 그럼 2바가 올까? 엄마 얘기가 나와. 엄마에다가 주어 표시해봐. 그럼 동사 찾아줄래? 엄마가 주어면 동사 어딨니? 동사는? 텐드토가 동사 맞지? 얘가 동사지? 그러면 이 사이에는 지금 얘 꾸며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맞지? 그러면 엄마가 지금 로우라는 머터널 케어를 제공했다는 거니까 엄마가 한 마디 잘 돌본 거 아닌 거야? 로우라는 말이었으니까. 잘 돌보지, 엄마가 잘 돌봐주지 않은 그런 돌봄을 제공하지. 돌봄을 약하게 제공하는 엄마구나. 그치? 돌봄을 약하게 제공하는 엄마는 이거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지금 이뻐야. 그럼 얘를 내가 지금 제로 이어갈까 박스하고 이어갈까 고민할 때 지금 얘가 이런 애들은 하이 스트레스 리스판시블리스를 가질 거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인데? 얘가 그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다고? 심하다고. 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이게 지금 만약에 박스하고 얘가 이어지는 게 맞는지, 제가 맨 처음에 첫 문장하고, 아니면 이제 얘가 이어지는 게 맞는지, 얘 지금 내가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 이제 봐라. 이 엄마가 돌봐주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에 영향은 여기 되는 거지. 그럼 얘 지금 이어져 안 되고. 아까 마터널 케어의 베리에이션에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 대충 이 영향은 이게 전달한다, 된다. 전달된다지. 뭐? 세대를 가로질러서. 다시. 엄마의 케어의 베리에이션의 효과는 세대를 가로질러 전달되는데, 누구랑? 이 자손들한테.
근데 이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이야? Who experience high maternal care? 이 문장이 지금 여기서 끝나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high maternal care를 경험한 자손들이지. 실은 이게 문법 형용편이거든. 왜 문법 형용편이냐면 이렇게 돼버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아예 그냥 이걸 다 문법 형용편으로 쳐버릴게. 왜 문법 형용편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문장 끝났고 with 명사 분사 1 and 분사 2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뭔 얘기냐면 with 다음에 명사 나온 다음에 분사 나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럴 때 해석은 명사가 여기에다가 ing 쓰고 pp 쓸 건데 ing 하면 뭐뭐 하는 pp 하면 뭐뭐 되는 그 다음에 이때 with는 채로라고 해석할 거야. 이렇게 명사가 ing 하면 채로 명사가 pp 하면 채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봐라. 이 maternal care variation의 효과는 세대를 가로질러 준다 될 거다. 세대를 가로질러 준다 될 건데 채로 어떤 채로? 자손들이 보여주는 채로 1번 자손들이 제공하는 채로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자손을 꾸미는 말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그럼 이 자손은 어떤 자손이야? 이 자손은 지금 엄마가 한 말을 잘 돌봐주네 맞아. 하이 머터널 케어니까. 엄마가 잘, 엄마한테 잘 돌봄을 경험했던 애들이 제가 엄마가 한 말을 잘 돌봐준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까 낮을까? 한마디로 태교 같은 게 어린 시절에 지금 경험이 좋았던 거잖아. 보여주면서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 아가들이 자손들이 또 제공하면서 근데 조건하는 게 이제 뭐야? 높은 마터널 케어를 스스로 제공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케어를 잘 받았어 내가. 그럼 내가 오스프링이잖아.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반응을 어떻게 보여준다고? 낮게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또 내 자식한테 높은 머터널 케어를 다시 또 보여주고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게 이 거지. 세대를 가로질러 전달되고 있다. 이해가 되지? 문화가 좀 중요해. 다시 이 머터널 케어의 베리에이션. 왜 베리에이션 단어를 쓰냐면 머터널 케어가 하이에스트 있고 로우에스트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하이에스트 있고 로우에스트 이런 변화가 변화의 영향이 세대를 가로질러 준다. 그 자손이 엄마의 케어를 하이하게 경험한 자손이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이 자손이 스스로도 높은 마터널 케어를 다시 또 자기 자식한테 제공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괜찮지 그지? 그러니까 어릴 적에 태교나 교육이 잘 된 거지 한마디로.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아까 그 박스에 마터널 케어의 베리에이션을 받아쳤기 때문에 얘가 1번으로 괜찮다고. 그럼 이제 이 문장 끝까지 읽은 다음에 얘의 순서를 다시 잡아줄까 한다. 그러한 영향은 이 그러한 영향이라는 말은 이 영향을 이렇게 받아친 거야 이렇게. 그러한 영향은 울음이 어댑티브야. 그럼 이 어댑티브라는 단어가 지금 힘든데 원래 어댑티브는 적응하는 뜻이거든. 근데 그러한 영향은 적응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 적응한다 맞춰진다 이렇게 합니다. 맞춰진다. 그러한 영향은 맞춰진다. 어떨 때? 자손이 경험하는데 환경을 어떤 환경을 그들의 부모랑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때 이 영향이 계속 맞춰진다. 계속 내려가서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아답티브란 말을 씁니다. 이 영향은 점점 맞춰진다, 조절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너 그 수렴한다라는 말 알아? 수렴한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케어를 잘 받았어. 그러면 케어를 잘 받았으면 제가 자손이 경험하잖아, 환경을 경험하잖아. 그들의 부모랑 유사한 환경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 엄마한테 케어를 잘 받았어. 그럼 나도 케어를 잘 받고 케어를 잘 주겠지? 맞지? 그럼 내가 또 내 자손한테 그렇게 해서 내 자손도 또 역시 케어를 잘 받고 잘 주겠지? 그런 식으로 점점 수렴이 된 거야. 비슷한 환경을 맞추는 게 좀 수렴되는 그런 느낌이야. 적응 조절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어? 이렇게 됐어 지금. 그러면 이거랑 이어지는 게, 이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게 B가 좋다고 A가 좋다고. 왜 지금 B가 좋을 것 같아? 답이 B 아니야? C 다음에? B가 맞지? 왜 B일 것 같아? 옆에 해석 보면 B 맞잖아. 여기는 지금 케어를 잘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자, 얘는 잘 받은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요번에는 어때? 요번에는 엄마가 케어를 잘 해준 거야, 로우하게 해준 거야? 이 로우한 머터널 케어를 제공하는 엄마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수렴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아까 아답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 환경이라고 지금 맞춰집니까? 이 로우 머터널 케어를 제공하는 엄마들은, 이 엄마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이 엄마는 하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데? 내가 지금 내 아가들을 잘 돌봐 못 돌봐? 그러면서 애들한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스트레스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야. 그치? As do their offspring 했을 때, 이때 as는 접이고, 여기에 주어, 동사 주어가 나온 거지, 그치? 하면 동사 주어인데 이렇게 나와있어. 그들의 자손들이 그러하듯이, 이때 애들은 처럼 들어. 너 내일 하고 뭐 하나? 어, 내일 몇 시에 와? 5시. 그때 오기 전에 10분 전에 나한테 들려. 네. 알겠지? 그거 다 내고 가봐. 내일 다시 나한테 그거 물어볼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그 자손들이 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두는 누굴 대신 받았을까? 이거 지금 대동사가다. 예. 요 동사 지금 대신 받는 거야. 그들의 자손들이 하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손들이 또 뭐가 됐을 때? 기품 어드벤트니까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 대물림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하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주어등을 찾을 거야. 다시 주어가 예지? 그리고 동사 어딘가 쓸 때가 너 포스터라는 단어 기억나냐? 옛날에 그 왜 양부모 할 때. 그치? 얘는 지금 약간 입양해서 기르다란 뜻이 한 거야. 입양하는 뜻이 한 거야. 그럼 얘는 동사 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얘는 피핑 거다. 그러면 동사가 어딨다? 얘가 동사네. 그럼 이제 재밌는 게 업스프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다 show에 대해 S 붙였다 붙였어? 안 붙였어 지금. 그지? 이거 그럼 이거 복수명사로 다 줘야 돼. 업스프링에 S 안 붙였는데 복수명사로 줘볼게. 이름 다 썼어? 네. 오케이. 그럼 자손은 자손인데 이 자손이 오케이. 크로스 포스터라는 거는 다른 엄마한테 교차돼서 돌봐준 자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엄마한테서만 길러진 게 아니라 다른 엄마한테도 지금 잠깐 돌봄이 엄마가 있었던 거지, 그치? 이 교차된 자손들은 다른 엄마한테 교차돼서 길러진 자손들은 패턴을 보여주더라. 스트레스 반응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게 좀 더 유사한 거야. 형용사니까 뒤에서 꾸미는 거야. 누구랑 유사해? 댁과 유사해. 누구대? 그들의 이게 양엄마겠지. 돌봐준 엄마들. 엄마들의 댁과 유사한 반응을 보여요. 이때 댁은 뭐가 되겠니?
그 양 엄마의 스트레스 반응이겠지. 얘가 가리키는 게 얘라고. 스트레스 반응을 비슷한 거죠. 그럼 지금 이런 결과, 지금 결과가 너무 나왔어. 첫 번째는 하이한 마터널 케어를 경험한 아가들은 하이한 모터널 케어를 또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제공해. 근데 로우한 마터널 케어를 제공한 엄마들은 하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면서 자기네 그들의 자손도 결국 하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는 성인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엄마가 교차됐으면, 한마디로 다른 엄마한테서 길러준 자손이라는 건 결국 그 길러진 엄마, 양 엄마의 스트레스 패턴과 유사한 가능성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서치 리저트 보고 마친 거야. 이 결과를 다 모아서 얘가 된 거야. 그런 결과는 보여주는데 뭘 보여준다? 스트레스 가능성이나 아니면 머터널 케어는 몇 가지가 주어지. 스트레스 반응성이나 마터널 케어는 영향을 겨우 줬다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초기 경험에 의해서. 얘를 초기라고 했었는데 초기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잖아. 뭐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럼 결국 이 말은 선천 후천이 다 결합된 거 맞아? 맞아? 선천이고 얘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이니까 이거 좀 후천적 경험이거든요. 이 선천적 유전 요소와 그 후천적으로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 둘 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 레귤레이션은 이러한 조절은, 여기서 이게 레귤레이션 조절이라 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조절이 뭔데? 스트레스 반응을 바뀌는 거. 이것들은 다 어디에서도 보여진다? 다른 포유류하고 심지어 식물에 대해서 보여준다. 보여준다. 이렇게 다 됐어. 그럼 얘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얘 지금 흐름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흐름 안 바뀌었지. 얘 한번 잡고 한번 더 잡으면 얘 잡아줘야지. 마지막 결과가, 하여튼 이 연구 결과가 이런 거잖아. 얘 한번 더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내가 순서별로 다시 다 하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 아가들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아가의 그 커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이거 그대로 주제에 묻어버리면 돼. 이게 그랬어요. 유전적 요인과 초기 경험. 여기서 말하는 초기 경험은 어릴 적 경험이야. 이 어릴 적 경험에 내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다 됐지? 예. 예,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순서별은 지금 다 했는데 요거 주제 요거만 잡으면 돼. 요를, 얘를 소재라 하지 말고 주제를 고쳐버려. 주제를 고쳐버리고 나머지는 그닥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다 했어.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갈게. 이제 얘는 지금 네가 봐도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이 3번은 문법만 조심하면 돼. 문법만 조심할 때 이제 하나씩 보면 이 그랜게티라는 우주라는 사람이 문법이 중요해. 태어났는데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에이프럴 23일에 1856년에 태어났어.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투 프리 블랙 페어런트였을 때 이때 투는 전치사야. 이거 전치사고 누구에게 태어났냐면 이때 이게 흑인 부모일 거 아니야. 근데 프리가 들어갔다는 말은 이 흑인 부모가 노예라는 거 아니면 해방, 자유로운 신분의 흑인 부모라는 거야. 프리가 들어갔어요. 자유로운 신분의 흑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이 말은 이 당시에는 흑인들이 어떻게 됐어? 다 봤어요. 다 봤어? 방학까지 통화했어? 네. 너도 이따 내일 오니 안 오니? 네, 네. 내일 한 5시 전에 잠깐 와. 잠깐 와서 이거 가지고 내가 또 다시 물어볼게.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라고? 그러면 이, 저기서 지금 이제 얘는 지금 노예 흑인 부모가 아니고 자유로운 흑인 부모에게 이 사람이 태어난 거야. 이 사람은 어차피 학교 댕겼는데, 학교 댕기다 할 때 표현을 얘 쓰지. 학교 댕겼는데,
몇 년 동안만 댕겼어. 그지? 근데 뭐 하기 전에? 중퇴하고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럼 네가 봤을 때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야? 학교 다닌 게 먼저야? 중퇴한 게 먼저야? 학교 다니다가, 이거 비포지만 그래도 다니다가 그냥 계속해보세요. 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중퇴하고 시간을 일하면서 보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순서에 어떤 게 먼저인지 나중에 지금 보면 돼. 스펜드 다음에, 스펜드 다음에 네가 알다시피 시간 다음에 ing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ing 나왔지. 이 아무리 얘가 비포지만, 비포지만 비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라고 해서 하면 편하다고. 그리고 나서 얘가 학교 건너고 시간을 일하면 됐을 때. 그래서 티네이저 이제 몇 살이었을 때? 10대였을 때 이 우주라는 애는 10대였을 때 이때 헤드는 가지고 있다잖아. 머라이어티브 잡스니까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있었대. 직업이 여러 개였다. 근데 그 직업이 여러 개인 게 얘가 분석으로 설명할 거야. 뭘 포함하면서라는 분석 의문인데 뭘 포함해? 첫 번째는 레이버러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가진 여러 가지 직업의 첫 번째는 레이버러가 뭐냐면 노동자야, 노동자. 근데 어디서 일했냐면 스틸밀이라는 게 뭐냐면 철강 공장 같은 거. 철강 공장의 노동자로서 일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레일로드 워커니까 철도 노동자. 또 세 번째는 어프렌티스는 견습생, 연습생이라고 하면 되거든. 연습생인데 어디에서 일했어? 머신샵이니까 기계 상점에서의 연습생으로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했는데 설명이 별로 할 게 없어. 여기 하우에버에 소명한 거 칠게. 하우에버에 소명한 거 쳤다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어도 그 일을 끝까지 폈다는 거야, 바꿨다는 거야. 그의 열정은, 그의 열정은, 이 사람의 열정은 일렉트리컬 엔진이니까 전기공학에 있었다고. 그의 열정은 전기공학이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지만 이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그래서 우주가 이 사람이 읽고 공부했지. 여기서 말하는 이 서브젝트는, 이 주제는 당연히 누구 가르칠까? 이 주제를 가르치는 건 위에 있는 전기공학이겠지. 이거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는데 닐 렌틀리슬리가 밑에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그 얘에 대한 얘기를 있었던 거야. So like many other black inventors. 또 하버가 나오네. 그럼 그러나 이렇게 막 끊임없이 공부를 해도 이 공부한 게 잘 풀려나간다고 하면 풀려나가.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러나 누구들처럼 많은 다른 흑인 발명가들처럼, 라이카처럼이지, 헤드 디피컬티 아이엔지를 보시니까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지. 헤드 디피컬티 아이엔지 일자리 쓰는데 어려움이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야? 대시 꾸며줄 것 같다. 그의 스킬과 맞아떨어지는 일을 찾는데 어려움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1880년대에 아직 끊을게요. 그럼 단어도 다 얘기했어? 아니, 단어 내일 4시에 와서 다시 볼게요. 보자. 80년대 애프터, 아니 고대로 넣으면 돼. 오케이 됐어. 애프터 리허설 오브 프러스트레이션. 그럼 얘가 이제 자기 스킬에 맞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80년대 몇 년의 좌절을 겪은 후에 우수는 이제 결심하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니까 아예 뭐 하겠다고. 자기의 삶을 테이크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테이크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Since he could not find it. 그럼 이제 since가 나와있어. 이때 since는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뒤에 SV가 있으니까 접속사겠지? 그러면 어차피 네 이름 계속 부를 거니까 그냥 자신있게 얘기해. 아마이 이유야 이유. 이 큰 교실에 너랑 나랑 둘이 있다고. 이유야. 그가 찾을 수가 있었어 없었어? 임플로이어는 사장이야 직원이야. 고용주잖아. 이 고용주를 찾지를 못했네. 어떤 고용주인데 후부터 여기까지 꾸며줄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알다시피 이 후는 주격 반대 맞아? 근데 그 뒤에 동사가 몇 형식이야? 기부가 사용시키니까 누구누구 챙겨야 돼. 아이오 기호 챙길 거 아니야. 그럼 그에게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고용을 주지. 근데 또 그 일거리가 어떤 일거리야? 그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거리겠지. 하고 싶어하는 일거리를 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을 수가 없으니 아예 이 사람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사업체를 하나 차린 거야. 사업에 들어간 거야. 인스를 대신해서 꼈지. 이제 마지막 문장이 네가 봐도 이게 오프닝이 아닌지는 동명사겠냐 분사구문이겠냐? 분사구문이겠지. 이 작업장을 이 신시내티에 열고 나서 그는 즉각적으로 그의 발명을 시작했다고. 왜 하니 이것이 도대체 재미없다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어쨌든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게 몇 번인가? 형식이 5번이지 그지? 발명 뭐야 그만둬 그거 하려고 지금 작업장 챙김 많이 그지? 그래서 이제 이 개업을 했다 한마디 차렸다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는 뭐 할 것도 없어. 굳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잡아주자면 이것만 형합이나 체크하면 돼. 굳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이때 요 요것만 체크해. 얘가 문법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거기다 적어놔요. 이 attend라는 말은 학교에 여기서는 참석하다라는 타동사야. 근데 이게 시비를 타는 게 뭐냐면 attend라는 타동사 뒤에 자꾸 어디 어디에 하니까 뒤에다 s를 붙일라 해. 전치사를 붙이지 말아야 돼. 타동사라서.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 안 붙이는 거 attend.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문법은 마찬가지로 얘를 봐야 될 것 같아. 요거 working의 spend 시간 아닌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difficulty finding의 이 역시 head difficulty ing니까 여기도 ing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별로 할 것도 없어. 요거 분사구문에 요거 ing 체크하고 요 정도만 체크하면 문법도 낼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대신에 있잖아 요건 좀 조심해. 요 문장 있지. 내가 지금 이거 일부러 색깔 바꿀 건데 요 문장이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요 문장이 마침표가 여기지 맞냐? 아니지 요 문장이 되겠지. 요 문장이나 요 문장이 지금 둘 다 연결하고 뭐가 들어가 있니? however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문장이 요 문장의 위치나 연결을 빈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이 두 개의 문장의 위치나 이 문장이 끼어넣는 위치도 괜찮고 however라는 연결어도 빈칸도 괜찮고 괜찮지? 됐어? 요것만 뭐 별건 낼 게 없는 것 같아. 넘어갈게 이제. 22강의 4번 누구야? 그러자 이제 보시면 이 22강의 4번은 이거 내용이 되게 좋은 거니까 모의고사에서 이런 내용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뭐라냐? 몇몇 스칼라들이 레커멘드를 한대. 몇몇 스칼라들이 레커멘드를 해. 권장 추천을 해. 근데 이렇게 권장 추천할 때 있잖아. 얘가 지금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다시 얘가 주어 동사거든. 여기 지금 that 날라갔거든. 근데 이 동사가 그 내가 맨날 말했던 그 당위성 할 때 주제 명령충 동사 기억나? 얘가 그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충고 동사야.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 사이에 should라는 당위성의 조동사가 생략됐을 거야. 어쨌든 간에 포커스는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야. should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럼 나 이제 빈칸, 나한테 지금 빈칸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빈칸 나와봐요.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빈칸이 이렇게 마지막에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모의고사 풀 때 좀 써먹어 봐야 돼 이제 진짜로. 이 빈칸이 이렇게 마지막에 뚫려 있으면 빈칸은 있고 주제라는 건 네 머릿속에 있잖아. 나 주제 찾을 때 여기서 소재 잡고 PQ 통념 실험하고 문장 비교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다가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실은. 마지막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찾아낼 근거가 있으니까 쪼이지 말고 하라고. 소재 잡고 문장 비교해가지고 조어제 해가지고. 그럼 봐라 소재부터 먼저 잡을 거야. 뭐라 그랬어? 여기서 지금 몇몇 학자들이 레커멘드 한다면 권장한다면 우리가 퀘스천에 집중해야 된다고. 근데 그 퀘스천이 어떤 퀘스천이야? 대답하기가 쉬워 어려워? 대답하기가 쉬운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고 권장한단 말이야. 그럼 잠깐 학자들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는 우리는 대답하기 쉬운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이 크라이터리어는 기준이거든. 이 기준이 not, either, logic이라는 단어 보이니? 여기 봐라. 여기 not이라는 말에 부정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with, out에 out도 결국은 부정어 맞아 안 맞아? 그럼 부정어가 몇 개 만났어? 두 개 만났으니 강한? 뭐가 돼버려? 긍정이 돼버리잖아.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기준이 결국 뭐가 있다라는 거야. 논리가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왜냐면 이럴 때는 not 없애버리고 이거 out 없애버리면 되거든. 그냥 with 로직이라고 하면 되거든. 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이제 이거 설명해. 왜냐하면 내가 이런다.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그냥 스토리 연구하는데 중요한 건 fundamentally하게 unknowable이라는 한마디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없는, 그런 기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이럴 때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원래 뭐뭐 하는 사람들도 되잖아. 더 푸어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되잖아. 근데 지금 애매한 여성의 추상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고, 이 단어 좋은 단어야. 어떻고? 푸틸하고. 얘가 신데 이게 왜 좋은데? 푸틸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와있어. 별표찍고 뭐래? 쓸데없게. 이게 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유즐리스야. 유즐리스. 쓸모가 있다고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근데 이게 장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푸틸이라는 단어하고, 얘가 푸틸이잖아? 이거하고 얘가 연락 헷갈려. 스펠링이. 얘는 무익한 쓸모인데 푸틸은 비옥한 비옥한 영향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단어 조심해야 돼. 얘는 위에 거는 무익한 쓸모없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땅이 비옥한 영향이 많은 이런 뜻이라고. 스펠링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연구는 무익하다고. 왜? 내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데 그걸 왜 연구하고 있어? 쓸모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should be avoided도 당연히 피해져야 된다고. 그럼 지금 이 아저씨가 이 맨 위에 한 말 지금 말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 안 맞다는 거야?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라는 거야. 맞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 하워드가 떴잖아. 그럼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말이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누구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가 1번, 2번에 서재 던지고 하고 싶은 말은 3번에서 역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주 더 큰 위험이라는 게 일형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때 라이트는 일형식 존재하는 거야. 어디에? In pointlessly looking under the light이야. 잘 봐. 아주 큰 위험이 존재한다. pointlessly니까 이게 요점이 있니 없니? 요점 없이 이제 돼. 요점이 없이 looking, 바라보는 거야. 뭘 바라봐? 전사 인 때문에 아닌 쓴 거야. 아무리 다운로드가 들어가 있어도. Under the light이야. Under the light가 불빛 아래를 보고 있는 거지. 이제 머리를 써야 돼. 여기서 말하는 불빛 아래를 본다는 건 한마디로 밝은 것이야, 어두운 것이야. 밝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에 큰 위험이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진짜 그냥 밝은 것이겠어? 아니면 여기 뭐야? 답이 쉽게 보이는 것이겠어? 답이 쉽게 보이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답이 쉽게 보이는 그런 밝은 것만 바라보는 건 큰 위험이 있다고. 그 얘기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1번, 2번 문장 꺾었니 안 꺾었니? 확실하게 꺾었지? 그치? 확실하게 꺾었으니까 주제문이 누가 들어야 돼? 얘가 주제문이 들어야 돼. 얘가 지금 그래 주제문인 거야. 아, 내가 진짜 이 수준 하나 놓고 여기 열감 해야 되네. 잘 봐! 아, 나 진짜 이제 봐봐. 그러면 이 밝은 것만 바라보는 것에 큰 위험이 존재한다. 말을 바꾸면 여기서 말하는 밝은 것만 바라본다는 건 답이 쉽게 찾아지는 퀘스천만 바라보는 것을 위험이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얘 지금 주제 잡았잖아.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빈칸으로 가버리라고. 애들은 여기서 이걸 안 해.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더 나은 솔루션은 뭐라고 할까? 더 나은 솔루션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잘 봐. 밝은 곳, 내가 천천히 적어볼게. 천천히 적는 게 뭐냐면, 나 이거, 아, 나 이거 진짜 헷갈려.
빨리. 나 이거 숙제 애들한테 까먹을 것 같은데. 봐봐요. 뭔 얘기냐면 여기서 밝은 곳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밝은 곳을 본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랑 똑같아? 쉬운 질문에만 집중하는 거지, 그치? 쉬운 질문에만 집중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피자는 좋다고 싫다고. 얘가 좋다고 싫다니까 이건 결국 밝은 것을 본다, 쉬운 질문에만 집중한다라는 피자 입장에서는 핀 거야. 문제점이라고. 얘가 문제점이면 해결책은 자동으로 보겠어. 답을 찾기 쉬운 어려움.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해결책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에 그런 연구에 집중하는 게 어떻다? 중요하다. 그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더라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적어줬어. 근데 지금 해결책은 더 배럴 솔루션이 얘가 지금 해결책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방향이 뭘 수밖에 없어. 더 많은 해결책은 보너스 크레딧을 주는 거야. 보너스 점수를 주자고. 어떤 학자들한테? 보나마나 어떤 학자들이겠어? 어려운 질문 추구하는 학자들한테, 어려운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니네가 네가 답을 준 것처럼 봐봐. 테이크 온이 떠났다 맞아? 테이크 온은 떠났다 착수하다. 근데 하드 테스크 보이지? 이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연구라는 테스크를 착수하는 사람이야. 근데 잘 봐. The less 이 연구를 하는데 the less라는 건 더 덜. 덜 observable이라는 무슨 뜻이고 관찰 가능한. 그럼 덜 관찰 가능한 더 플러스 형용사 똑같이 덜 관찰 가능한 것 한마디로 눈에 바로 띈다 안 띈다 안 띄는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어려운 일에 착수하는 그런 학자한테 보너스 점수를 줘야 된다 그 얘기 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다 몇 번? 5번이 된 거야. 그럼 나는 주제까지 다 잡아버렸지? 주제까지 다 잡은 상황에서 이 순간에 안 하면 영어 공부 되겠지. 가보자고. 뭐라냐? 라지 파라고 소셜 사이언스야. 라지 파라고 소셜 사이언스. 이제 이 문장에서 볼게. 이제 이 사람은 뭐나마 이게 왜 안 좋다고 말하는지 이걸 뒷받침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과학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미 다이벌트했대. 이 단어 잘 체크해. 다이벌트가 무슨 뜻이래? 밑에 나와있지 않아? 안 나와있구나. 단어 뭐라고 나와있어? 뭐래? 여기 나와있잖아. 다이벌트. 안 나왔네? 다이벌트니까 결국 뭐하는 거야? 피하다 되겠지? 피하다 돌리다. 이 사회과학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피했는데 그들의 초점을 여기에서 여기로 from A to B야. 근데 계속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야. 뭐뭐 하는 것이야. 중요한 것에서 쉽게 관찰 가능한 곳으로 돌려버렸대. 괜찮아? 쉽게 관찰 가능한 관찰되는 곳으로. 그럼 이거 필자 이거 마음에 들겠어? 안 되겠어? 필자는 무조건 쉬운 것만 따라간 거잖아. 여기를 돌려버렸어. 집중을 돌려버렸다고. 그럼 문장 끝났으니까 콤마 찍고 얘 아이인지 분석을 보냐. 근데 내가 저번에도 이거 했었잖아. 대열 바이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대열 바이, 웨열 바이 있었잖아. 저번 시험 볼 때. 그런 거지, 그지? 그로 인해 드리프팅 인투 트리비아야. 어디 위에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트리비아가 딱 봐도 중요한 거에서 하찮은 거 있어. 하찮은 거 위에만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그럼 연구가 결국 중요한 거 하고 있어? 하찮은 거 하고 있어? 하찮은 거 하고 있지, 그치? 그럼 하찮은 거만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은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이 사람은 지금 피야?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치? 아인슈타인의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의 일반 이론은 프루브드 얘가 입증되다라고 해석해야 돼. 뭐하기가? 테스트하기가 테스트하기에 힘들다지. 테스트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 돼. 입증됐는데 힘들다고 테스트하게. 얘를 이형식으로 보고 얘를 보호라고 얘를 테스트하게 해석한다고. 테스트하기에 하드하다라고 입증됐다. 그럼 제가 그럼 아인슈타인의 제너럴 티오레블 엘런티버트 같은 게 바로 관찰이 잘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관찰이 잘 안 되면 어려운 일 하는 거지. 근데 나 저거 중요한 거 맞아 맞아. 중요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러는 거야. So 이 So 뒤에 맨 끝에 물음표 있어요? 의문이야? 우리가 그가 should have pp잖아. 너 원래 should have pp는 조동사 should 뒤에 have pp 붙이면 현재야 과거야? 과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should는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should라는 해야 한다는 뜻이 과거를 만나면 했어야 했다가 될 거 아니야. 했어야 했다. 했단데 얘가 지금 형사문이니까 의문이니까. 의문이니까. 그러면 했어야 했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가 억제해야 했었는가? 리스테인은 억제하다거나 자기 자신을 억제해야 했었는가?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아인슈타인도 이거 하기 힘든 거니까 이거 보완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막았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고. 그럼 이게 막았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 어려웠어도 추구했어야 되는 능력인 거잖아. 연구 분야인 거잖아. 이 과학 프로그램의 구조라는 것은 어떻다? 왜곡되어 있다. 어떨 때? 과학 프로그램의 구조가 왜곡이 될 때는 어떤 때야? 어떤 때? 연구원들이 shy from 할 때. 이때 shy가 동사이고 shy 부끄러워하는 뜻 아니고 동사이고 동사. 뭐 할 때? 피해 다닐 때. shy from 뭐로부터 피하다거나? 그럼 이 shy from 한 단어가 이거야. shy from 한 단어가 avoid라고 하면 돼. 뭐를? 논리적인 그 다음의 질문을 피할 때. 그럼 논리적인 그 다음 질문을 피할 때 과학 프로그램의 구조는 왜곡이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논리적인 다음 질문을 왜 피했을까? 보나마나 답하기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보나마나 그것의 답이 찾기 힘들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를 피해버린다면 과학 구조는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때 왜는 여기까지가 한 단어였는데 이렇게 하면 과학 구조는 왜곡될 수 있다고. 그래서 더 나은 해결책은 결국보다 과학자들한테 보너스 점수를 주자. 어떤 과학자들한테? 어렵고 힘든 연구를 담당하는 과학자들한테. 그 얘기인 거라고. 다 됐지,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옆에 다 5번 찾았고 여기에다가 이거 그대로 주제 가버리는 거야. 관찰하기 어려운 것을 연구하는 것에 중요성. 이렇게 주제를 가버리면 돼. 다 됐지? 여기까지 해서 내가 지금 22강 마친 거야. 22강 마치고 너는 이제 바로 뭐 할 거야? 24강 할 거야.